아니야, 내가 분명히 집에 갖고 왔어. 그래요? 혹시 아줌마가? 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함부로 한 거 아니다. 안 봐도 뻔하죠.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아버지 방에서 수상쩍은 행동을 하던데. 아무래도 아줌마가 수상해요. 사람 함부로 의심하면 못 써. 의심하게 하니까 그렇죠. 일단 샘플은 집에 두지 마세요. 금고에 잘 관리하시던가요. 여보세요? 엄마, 나. 예, 뭔 일이요? 안 바쁘면 잠깐 나와. 바빠, 집으로 와.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쓸데없는 짓? 만나서 얘기해. 내가 그쪽으로 갈게. 좀 이따가 이 집 딸내미 나가면 그때 와. 알았어. 아줌마, 저랑 얘기 좀 해요. 아직 안 나갔어? 잠깐 앉아보세요. 앉으라니까 괜히 겁부터 나네. 할 말 있으면 싸게 해요. 나도 바빠.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하지 말든가. 제 말 고깝게 생각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면 밥할 때나 드리고 그냥 확 까서 말이오. 기둘리다 아버지 돌 굴러가요. 처음 들어본 소리야? 혹시 아버지 방 청소하시면서 책상이나 서랍에 있는 보석 샘플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그냥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요. 중요하겠지. 난 청소만 했지 않고 딴 건 들었어. 건들 시간도 없고. 왜? 시방 나 의심하는겨?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보셨나 해서요. 말 똑바로 이어. 증거도 없이 사람 잡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줌마가 아버지 방 청소하셨으니까. 됐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여. 내가 너네 집살이나 한다고 도둑년 취급하는 모양인데 사람 그럼 못 써. 내가 도둑질하는 거 봤어? 아줌마, 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솔직히 전에도 전에 이런... 언제?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증거가 왜 없어요? 그때도 아버지랑 경찰서에 신고를 다 겨우 잡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죠. 증거 있으면 그때 쳐놨지 왜 못 쳐놨어? 사장님 뭐라고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네. 당장 오라고요! 왜 이러세요? 어디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청소하다 못 봤냐고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잖여. 내가 아무리 너네 집에서 밥도 먹고 살지만 내 딸년보다 어린 거한테 도둑놈 취급을 내가 당하냐고서? 아줌마,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 야벌려? 여태 도둑년이라고 달달 먹더니 그런 말이 아니여?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요. 전 혹시 아줌마가 보셨나 했는데 펄펄 뛰시면서 과잉 반응 보이시니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죄송해요.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동선의 집이야? 예. 근데 어떻게... 왔으면 기척이라도 하지. 그럼... 왜? 둘이 아는 사이야? 속은 내가 터지는데 물은 왜 네가 처마셔? 세상 좁다 좁다 해도 엄마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줄 몰랐네. 나도 놀랬다. 그 싸가지가 너 동서댁 사람이여? 그러고 보니 너 시동생 인사 왔을 때 어디서 본 것 같던데. 네 결혼식에 잠깐 봐서 기억이 나야 말이지. 그땐 중학생인가 그랬을걸. 이 싸가지 시집 가면 네가 아주 홍근형을 내줘. 솔직히 말해봐. 그 집에서 뭐 훔쳤어? 뭐? 원래 이 답답한 속을 누가 알아준디야. 사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제명에 못 산다. 그런 사람 쎘어. 어떻게 딸년까지 날 의심이여? 엄마만 결백하면 됐고 긴말 필요 없이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내가 왜 나가? 도둑년 노면까지 썼는데. 내 입장 생각 안 해? 내 손아래 동서댁 사람이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 쳐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 나도 그 얼굴 어떻게 보고 지도 날 어떻게 봐. 당장 지하 새빵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와. 미쳤냐? 나 악착같이 살란다.
그 싸가지 시집가보면 그만인데 내가 뭐 들어 나와? 신정에서 그냥 산다잖아. 뭐지요? 분명 말했어. 제발 딸 입장 좀 생각해. 그리고 연희한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뭐라고 하대? 엄마만 씨알도 안 먹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가만히 있어. 이것이 홍근영이 들났구먼. 두고 봐 어디. 된맛을 한번 봐야 정신 차리지. 하, 진짜 안 오르네. 왜? 찜질방 출근 안 해? 나 이 쉬라고 할 땐 언제고. 그런다고 아주 푹 퍼져서 쉬냐? 월급 안 나간다? 무슨 짠돌이. 나간다 나가. 나가 봤자 일도 못해. 못해도 나와서 놀아. 사장이 나오라면 나오지 말이 많아. 야 김현철 사장아. 이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네. 형이 끊기도 전에 먼저 끊고 말이야. 넌 꼭 이런 꼬라지를 봐야겠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나오긴 했다만. 됐고 잠깐 앉아있어. 사장이 돼갖고 직원한테 병가를 줬으면 확실하게 주던가. 겨우 월급을 협박이라고 말이야. 넌 그래서 안 돼. 쪼잔한 짠돌이. 조용히 해. 네가 볼 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고장났어. 생각해봐라. 교통사고라는 게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 말랑말랑한 몸뚱이가 쇠붙이랑 땅 부딪혔는데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 겉으로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가 한바탕 훌러덩 뒤집혔거든. 아무래도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다. 어지럽고 나른하고 사방팔방 안 아픈 데가 없고 똥집도 다시 고장나서 너덜거리고. 이래갖고 사랑구실, 남자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뭐냐? 봐. 이게 웬 떡이냐? 가 아니고 웬 돈이냐? 그걸로 빚 갚어. 뭐? 딴 데 급하게 쓸 건데 일단 돌렸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자 쳐서 다 갚어. 진짜 이래도 되냐? 너 같은 짠돌이가 이 큰 돈을 어떻게 나한테 더 써? 이건 말도 안 돼. 너 약 먹었냐? 먹었지. 맨정신에 이럴 리가 있어? 맞다. 너 약 깨기 전에 빨리 튀어야겠다. 차용증이나 하나 써주고 튀어. 나 나가봐야 되니까 너 저 터놓고 가. 날 꺾고 오늘부로 그놈들도 싹 갚았으니까 발 쭉 뻗고 자라. 오빠. 대신 앞으로 다신 그런 일 없도록 해라. 절대 용서 안 한다. 알았어. 평생 충성하고 살게. 충성. 우리 더 열심히 살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나 일하러 간다. 오빠.